자, 그러니까 배열에 숫자 두개 저장한 다음에 각각의 숫자 출력해 봐라. 해볼게요. 배열을 만든다. 오케이? 왜 있는 줄 알겠어요? 나왜두 개인지 알겠어요? 저장하려면 그 다음에 1이 아니에요. 0부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출력하려면은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F %d 네.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 뭐야? 안 되네?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이거는 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배열 문법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배열 문법 사용 불가.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해돼? 이거? 알겠어요? ARR이 가리키는 곳에서 0걸음 떨어진 곳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참고로 이거는 어차피 0을 더하나 마나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바꾸면 끝이. 배열문법을 사용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지. 굳이 실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아무튼 배열문법 사용 불가라고 해서 가발당하고 접근하고 끝.